일단은 여기다가 이런 필름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별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스티커인 줄 모르고 여기다가 목공풀을 해서 붙였었는데 그걸 떼서 여기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폼폼을 붙였어요. 그리고 공예용 철근을 여기다가 묶고 그리고 여기다가 별을 붙인 다음에 이런 필름을 또 위에다가 또 붙이고 그리고 물감으로 또 그림을 그렸어요. 누굴 위해 만들고 있어요? 희니 할머니요. 희니 할머니를 위해서요?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밤하늘을 떠올려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내려앉은 거예요? 네. 이거는 뭐예요? 특별을 그냥 별 모양으로 했어요. 네. 뭐라고 쓴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 해녀 할머니들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반짝반짝 해변가는 보시다시피 그림이 아닌 태왕 만들기 작품입니다. 원래는 밤하늘을 연상하였으나 파란 필름은 바닷물, 초록 필름은 미역 같아서 밑에 갈색을 칠해 모래를 표현하고 뚜껑에 철사줄에 물고기 그림을 연결한 것을 매달아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눈으로 속을 보면 바닷모래가 보입니다. 이 작품은 해녀 할머니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와,